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은 설치 파일이 실행이 되지 않으면서 설치하려고 하는 앱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확인된 앱이 아닙니다라는 경고 메시지 팝업이 나오는 경우 윈도우즈 설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경고 메시지 확인한 다음 윈도우즈의 설정 중에 실행 옵션을 변경을 해줘서 팝업 메시지가 오픈이 되는 것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고 메시지 보겠습니다. 설치하려고 하는 앱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확인된 앱이 아닙니다. 라는 메시지는 PC를 보호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실행이 안전한지 윈도우즈에서 알려주는 메시지 창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 설치를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윈도우즈 설정을 변경하겠습니다. 내앱 권장사항 설정 변경하기를 클릭합니다. 윈도우즈 설정이 오픈됩니다. 앱을 가져올 위치 선택에서 옵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권장이 선택되어 있으면 MS 스토어를 통한 것만 사용할 수 있게 설정이 되어집니다. 해당 항목을 클릭하면 다른 실행 옵션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한 없음 단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제공하지 않는 앱을 설치하기 전에 경고 메시지 표시 항목 선택합니다. 이 항목을 선택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를 통한 것은 안전한 것으로 인식해서 경고 메시지 팝업창이 오픈되지 않고 그 외에 인터넷을 통해서 받은 프로그램은 경고 메시지 팝업창이 오픈되게 됩니다. 해당 항목을 클릭해서 다른 실행 옵션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제한 없음 단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유사한 앱이 있는 경우 알림을 선택합니다. 설치 및 실행이 가능하지만 비슷한 프로그램이 스토어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알려주고 없으면 제한 없음을 선택한 것과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팝업 경고 메시지를 제거하기 위한 설정 옵션을 보겠습니다. 앱을 가져올 위치 선택의 옵션을 제한 없음으로 선택합니다. 제한 없음은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뿐만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서 받은 프로그램 설치 파일들도 동일하게 설치 및 실행되도록 하는 항목입니다. 프로그램 설치 시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하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제한 없음으로 설정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설치하려는 앱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게 된 앱이 아니다라고 나올 때 해결하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